좋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누구를 꼬셔볼까? 어디 보자. 아, 고태원, 고태원.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거 출연해야겠는데? 아니, 이거 진짜 안 되던데.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빨리 푼 거지? 신기하네. 누구야? 네, 여보세요? 실례지만 고태원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이철수 수사관입니다. 예? 수사관이요? 그 주택은행 통장 한 20년 전에 만드신 적 있으시죠? 예, 옛날에. 지금 그 네.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됐지? 지금 옆에 누구 있으면 들으면 안 되거든요. 비밀 수사 중이라서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비밀 수사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김서 전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87년 10월 17일 고태원 씨 맞으시죠? 예, 예, 맞아요. 보호받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적금 든 거 500만 원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뽑으셔야 됩니다, 그 통장. 그거 진짜 중요한 돈인데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적금 통장 정지시켜야 되니까 그 계좌번호 빨리 알려주시겠어요? 아, 예, 계좌번호가 우짜은행이고요. 438-117. 야! 너 무슨 전화해? 어? 너 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있어? 아니, 이 전화 뭐야? 고태원 씨, 여보세요?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이잖아.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개인정보,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다 말했어? 아니 계좌번호가 신고해야겠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19. 아, 내가 뭘 얘기한 거지 내가? 야,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거든요? 다행히 계좌번호 끝까지는 안 불렀지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나 봐요. 번호가 010-200. 꼭 좀 잡아주세요. 네, 꼭 좀요. 에이씨, 다 됐는데. 아이, 진짜. 야, 깜짝 놀랐어 진짜. 야, 그거를 당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정말 너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안 당했어. 아니, 근데 너가 그 상황에 처해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가 그걸 믿냐? 그걸 믿어? 그러고 뭐라 그랬어? 뭐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랬겠지,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랬지. 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를 않는다고. 겁을 주니까. 속겠더라니까. 너네들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동의서 그런 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동의하지? 이거 봐. 너네 심지어 전체 동의 누르고 그 회원가입하지? 물론 편하긴 하잖아. 너네 지금 뭐 이렇게 진짜 인생을 대강 대충 하는 애들이 하면서. 꼭 이렇게 피해를 보는 애들. 진짜 안 걸려. 아, 진짜 다들 시끄러. 아유, 시끄러. 자기는 안 걸릴 줄 아나 봐. 아주 우리 탓이 아니라고. 대단합니다. 여보세요? 대단해.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대출 이용하고 있어요. 네? 3%나 절약이 된다고요? 나라에서 하는 상품인가요? 아, 뭐야? 네, 지금 바꿀게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면은 이자 감면되는 거 맞죠? 네. 고태훈이고요. 네, 900. 야, 뭐해?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진짜야. 은행에서 전화 온 거. 아, 뭔 소리야? 고태훈이고요. 저 그거 다 불한 소리야. 제가 한번 바꿔야 되는데. 아, 오늘도 쉽지가 않네. 아, 피곤해. 아, 이번에는 좀 어리버리한 애 같은 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여보세요? 아, 예, 실례지만 남경동 씨 되십니까? 아, 예, 제 남경동인데요. 누구시죠?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전담부입니다. 지금 남경동 씨 통장에 검은 돈이 유입되고 있어요.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남경동 씨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검찰이 전화해서 이거 계좌번호 비밀번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남경동 씨가 범죄자 공모자들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 알죠. 그러니까 지금 계좌번호 빨리 알려달라고요. 아, 근데 절대 막 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알려주셔도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지검이라니까요. 경제범죄전담부요. 아, 잠시만요. 검색하세요?
비슷한 건 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없는데? 아니 그 검색도 못하세요. 있어 있어 있어. 아 그러면 어디이신 거예요? 그 서울중앙지검이요. 아 그 중앙지검 네. 센터 서초에 있는 거기 비밀수사 그거라서 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예. 아 계좌번호 알려드려요 그럼 진짜로? 네. 제가 그 비밀수사니까 꼭 도움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느 은행 계좌번호죠? 아씨 저 씨 야야야 잘먹고 잘 살아라 임마 짜증나게 진짜 아이씨 어? 아 이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도움이 안 됐어 어떡해. 이게 이게 다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 주의하는 방법 내가 지금 한 10개 정도 보냈거든? 이건 읽어보고 너네 머릿속에 딱 박히게 봐놔야 돼 이거. 야, 또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 됐어? 아 소정이 찾아가 안 했나? 야 지금 안 읽은 사람 누구야? 한 명 안 읽었어 누구야? 아 다 읽었어. 빨리 읽고 있어? 지금 아, 읽고 있어? 이거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그치 이거, 그치? 이거 이거! 읽었으면 가족한테도 보내고 뭐 친구한테도 보내고 옆집 그 뽀삐한테도 보내고 다 보내. 온 지구에 다 보내란 말이야. 야, 맨날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다 이거 대응하냐. 야, 방금 또 하나 떴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방법 떴으니까 내가 또 이거 보내줄게. 어 뭐야 엄마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엄마 계좌번호? 어 알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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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보내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어 엄마 맞아?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네 저 여기는 우짜은행의 이철수 차장입니다. 아 네 그런데요? 네 우짜은행에 지금 계좌 갖고 계시죠? 네 지금 고객님 계좌에 그 3자 사기가 연루가 돼서 조만간에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쪽으로 지금 돈을 입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얼마가 고정 통장에 입금될지 몰라서 전에 우선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제가 아, 잠깐만요 저희 계좌번호 들으셔야죠. 저희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지금 좀 적을 게 필요해서요. 잠깐만 아, 네네 끊지 네. 말고 기다려주시겠어요? 아, 예예예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아, 네, 준비가 됐는데요. 근데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이철수 차장입니다. 황슬개 씨 아니세요? 아, 지금 제가 잘못 들어갔고요. 네, 이철수 차장이고요. 여기 우짜은행이에요. 김성회 씨, 굉장히 태연한 척 하시는데. 전에 이름이잖아요. 뭐지? 어떻게 지금 컴퓨터 한번 켜보세요. 다 보고 있거든요. 정보 다 빼버려. 다 신고해버려. 아, 네 여보세요? 네 연락드린 곳은 서울시 남부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황슬기 수사관입니다. 아 예 황슬기 검사님 예예예 예, 예. 어쩐 일로 전화하셨죠? 대출 받으신 적 있었어요 요즘에? 이거 대출 사기랑 연관이 돼갖고 남부지검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남부지검으로요? 아 저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데 그걸 몇 시까지 가야 되죠? 중앙지검이요? 중앙지검 모르세요? 여보세요? 아 네네 지금 뭐 황슬기 검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막 대물으세요. 네? 뭐라고요? 왜 이렇게 대물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아니 남부지검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황슬기 검사님 사법연수원 몇 끼야? 네 검사 맞아? 몇 끼야? 저 두 끼 먹었는데요? 뭐가 두 끼야? 나 사법연수원 42기야 너 몇 끼야? 너 진짜 검사 맞아? 88기입니다 아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너 이거 보이스피싱이지? 넌 딱 걸렸다. 넌 내가 잡고 있었네. 너 이거 번호 뭐야? 넌 바로 줘서 내가 바로 잡는다. 너 끊으면 기다려. 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선배님. 쩌씨. 아 전화를 해도 검사도 전화를 해. 맛있겠다. 내일 배송 바로 되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서울시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경제범죄전담부 이철수 수사관입니다. 네, 네. 네, 네. 김성희 씨 되시나요? 저는 아니고 제 옆자리 직원분이거든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화량이 많아 통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고 있어요. 뭐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된 줄 알았네. 아, 오늘은 좀 영화를 볼까나. 오, 이거 재밌겠다. 누구지? 뭐라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서울시 서울북부검찰청 범죄전담부 이철수 수사관입니다. 아,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네! 그 유소정님 통장이 범죄의 악용이 되고 있어서. 아, 죄송해요. 지금 애기가 울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아, 뭐라고 하셨죠? 네. 아, 그 유소정님 통장이 범죄 악용이 되고 있어서요. 아, 범죄 악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뭘 네. 해야 되죠? 아, 계좌번호랑 비밀번호요? 아, 불러드릴 테니까요. 잘 받아 적으세요. 깨깨깨깨 은행. 깍깍깍 은행? 12 깨깨깨깨 깨깨깨 아, 다시 불러드릴게요. 냉냉냉냉 은행. 냉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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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생각에 수법이 워낙 다양해져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니까 요새는 또 그냥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막 목소리 흉내도 낸다며. 맞아, 그러니까. 상신도 엄청 많다 그랬어. AI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AI 암고를 만들어야 돼. 비밀 코드를 만들어야 그치. 돼. 어떻게 만들어? 진짜 까먹지 않을 만한 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티도 나지 않으면서 그치. 우리끼리 숫자를 하나 정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이라는 숫자를 정했어. 그러면은 야 나 뒤툰대라고 했어. 너 의심되면은 14 이렇게 해. 상대방이 16을 말해야만 우리가 진짜인 게 확인이 되는 거지. 합쳐서 30이 되게. 그렇지. 합쳐서 30이 되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 그거 좋은데? 나 그치. 좋은 생각이었어. 뭐? 우리 6명이잖아. 합쳐서 6이 되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지금 모두가 전 세계. 아니야, 근데 이거 사실 가짜야. 우리 이거 하고 다시 정할 거야. 아, 우리 진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정할 거야. 이건 시뮬레이션이고. 진짜 다시 정할 진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 그렇지. 자. 세상에는 정말 많은 피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전화가 올 때는 피싱 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고 끊고 그리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만 잊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주변에 많이 많이 이 영상을 전파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절을 해야지. 근절!